종목 흐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슬래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 자체로는 1%대, 2%대 상승세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장에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 기존 입장 고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5주 연속, 4주 연속 시장이 불안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그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논란이 되었고 매주마다 발표되는 지표 발표에 의해서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은 전략을 가지고 이제 코텍스 200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한번 비중을 적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계속 매도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선물에서도 매도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봤을 때 수급적인 문제의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오늘 나중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증시가 어디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 증시는 어디 위치에 있고 어떤 움직임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그래도 하락하는 추세는 맞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초보자분들이 매매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따 한 10분 뒤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철 대표가 한 달간 좀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얘기는 좀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주의하고 접근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의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어느 정도 진입해 있다라는 관점을 이따 좀 잠시 후에 저희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만 잠시 후로 남겨놓도록 하고 종목 얘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오늘을 제외하고는 2차전지였었죠. 뭐 LG 엔솔도 단기적인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 그리고 삼성 SDI 그다음에 이런 예하 배터리 뭐 셀 3사의 반등이 굉장히 컸던 지난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모멘텀이 자극이 되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테슬라의 판매 호조가 될 수 있겠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판매량이 는다는 자체는 캐준 국면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기관들이나 스마트머니를 유입시키게 만드는 로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매크로적인 사이클에서는 어찌 보면은 단계적인 모멘텀은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제 시장에 접근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들이 빠질 때 올랐던 섹터라고 하면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수급이 SK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올 때 LG 엔솔 및 삼성 SDI들이 올랐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죠. 삼성 그 SK하이닉스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또 2차전지 모습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지금 AI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잠시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어떤 향방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차트를 뽑아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삼성 SDI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은 삼성 SDI의 주봉 차트를 AI가 패턴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패턴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출된 패턴에 의하면 유사도로 측면을 봤을 때는 밑에서 보시는 유사도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삼성 SDI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추세적 반등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40만 원에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시장에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기술적으로 자리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적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똑같이 주봉 차트를 2022년부터 검출을 패턴을 만들었고 나온 패턴 검출에 의하면 지금은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삼성 SDI와는 다르게 그 상방의 룸은 좀 많이 막혀 있다. 그래서 이 패턴에 의하면요. 얘는 이렇게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와는 다르게 그래도 좀 LG 엔솔 자체는 기술적으로 반등세가 살짝 좀 더딘 부분이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2000엔지에 대한 뷰는 뭐 단기적인 시장의 반등, 특히 삼성 SDI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박스권을 뚫으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그래도 이렇게 뭐 계속 변동성을 가지는 종목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동향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뭐 테슬라 판매 호조라든지 이런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동시에 작용하는 거지만 이 김한철 대표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리고 AI 이 검색기로 이 검출된 이 패턴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삼성 SDI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당분간 좀 박스권이 전개될 수도 있으니 이것을 돌파하고 난 뒤의 흐름을 좀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시선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엔터주인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하이브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뭐 한편에서는 더 나올 악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엔터주라고 하면은 업종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그 여의도에서 네. 좀 기피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슈는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업종상에서도 보면은 PER을 높게 받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이런 할인율을 받을 때는 굉장히 할인율을 크게 받는 사건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하이브나 뭐 JYP의 뭐 내부 이슈나 아니면 실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뭐 우리가 아는 K-POP의 인식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분명 산업은 성장할 것 같고 분명히 IP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최근에 만든 악재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기술적 부분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 큐브엔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큐브엔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큐브엔터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8월 5일 시장이 급락했을 때 이후에 그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충분히 회복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큐브엔터는 왜 다른 여타 YG나 아니면 JYP에 비해서 이게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큐브엔터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IP라고 하면 여자 아이들이겠죠. 근데 거의 지금 재계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여부가 미지수긴 한데 시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조달한 이유가 그들을 포섭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7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는 점은 아마 조금 더 성장 가치를 회사 내부에서도 본다는 걸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한들 우리가 뭐 JYP나 하이브 같은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하방 압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변동성을 좀 리스크 해칭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AI의 기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하이브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왼쪽이 이제 하이브의 주봉 흐름입니다. 주봉을 패턴화해서 만들었더니 왼쪽 같은 패턴이 형성이 됐고 지금 딱 바닥권의 구간이 있죠. 근데 검출된 패턴에 의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구간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조금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노출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개인들의 투자자 심리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단기적인 바닥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이제 큐브엔터입니다. 네. 큐브엔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사주 매입과 그다음에 뭐 대규모 자금 조달 통해서 하방 압력은 막혀 있다라고 관점에서 그러면 이게 상승할 수 있으면은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패턴을 검출해 봤을 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바닥을 찍고 똑같이 바닥을 찍고 이런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게 한 16,000에서 18,000원 선까지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이브나 뭐 JIP 같은 종목들보다는요 이렇게 하방 압력 막혀 있고 좀 성장성이 있고 매출과 이익도 좋은 이런 큐브 엔터 같은 종목들을 집중해 보는 게 엔터주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 장사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실적도 실적인데 이런 사람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겹 악재로 좀 인식을 하면서 엔터주들이 다소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큐브엔터와 하이브 AI 도출로 검색한 도출 패턴으로 인해서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특히 큐브엔터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가장 큰 이런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아이돌 재계약 소식이 좀 임박해 있는데 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과 함께 또 자사주 매입으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에 대한 그런 우리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주시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엔터주, 하이브, 큐브 엔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김한철 대표와 매주 이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몇몇 종목들을 봤는데 그중에서 좀 체크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두 가지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덱스 200입니다. 뭐 지수 추종이라고 드릴 수 있겠죠. 뭐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하방 압력을 가져가고 있는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수 추종이 된 건데 지난주 목요일 날이 이제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였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AI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증시를 조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코덱스 200이 결국 증시잖아요.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통계의 데이터인데요. 지금이 추석 바로 전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 추석 전주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뭐였냐면 좀 아쉽게도 추석 전주에는 하락이 진행됐고 예. 추석 이후에도 하락이 됐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동그라미 구간이 23년 9월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가 추석 전주였고요. 이후에 또 하락을 진행을 했죠. 네.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추석 전주인데 전주 이후에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또 보이게 됐고요. 화면으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전주고요. 추석 이후에 또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전주였고 추석 이후에 변동성을 또 키워갔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계속 최근 반복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군요. 네, 최근 6년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한 번이란 거는 2019년 때는 네. 이제 추석 기간 동안은 상승했고 추석 이후에는 살짝 이거 하락했네요. 네. 그다음에 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추석 이후에는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시장을 우상향적인 관점을 보다는요. 그래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통계의 기반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도 이제 추석을 대비해야 하는 사람, 그 투자자분들은 아마 현금화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 특히 스마트머니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화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슈를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라는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하락 증시 때문에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세계의 유일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공급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23년에 흑자로 바뀌었고 올해는 작년에 이은 뭐 영업이익이 두 배로 뛸 수 있다라는 관점. 펀더멘탈과 그다음에 희소성이 가진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종목은 좋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 목표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도 그래도 예, 제도권에서도 좀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AI 패턴 검출 통해서 우리 코스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예. 어떤 방향성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좌측에는 보시면요, 이제 코스피 주봉의 패턴입니다. 주봉상에 코스피는 어떤 추세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약 2년, 3년간의 패턴을 이제 검출을 시킨 거고요. 이 패턴의 통계로 봤을 때 지금 어디 있을까라고 보면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인 즉슨 지금은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락 트렌드는 가는 거죠. 이거와 동일하게. 그런데 그 사이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사도는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좀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패턴으로 봤을 때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하방 추세에 있는데 잠시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의 패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왼쪽에 있는 다우존스의 패턴을 인식시킨 겁니다. 약 한 7개월 정도 고점에서 만들어진 패턴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락할 수 있을까요? 관점에서 패턴 인식을 해봤더니 다우존스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오른쪽이 검출 패턴인데 지금 현재 여기 구간이 네. 위 구간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네요? 한 번의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승 이후가 문제입니다. 아. 상승 이후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지금 AI 패턴이 얘기하고 있는 검출에 의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을 참고하신다면 다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6,9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증시의 좀 위험신호로 인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참고 정도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데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로도 이제 살펴주신 건데, 그러니까 오늘은 공략주가 없습니다. 없는 네. 이유는 기술적 반등을 뭐 종목 개개별로는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서 그리고 이 추석 명절 그리고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게 처진 것을 통계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공략주는 따로 제시를 해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